방송인 박수홍 씨가 결혼식에 앞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. 박수홍 씨는 28일 자신의 SNS에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,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어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. 박수홍 씨는 또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다. 나 하나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게 삶의 희망을 준 다홍이의 아빠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고 평범한 가족을 꾸리려 한다. 남들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번듯한 결혼식을 못해준 것이 미안할 따름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박수홍은 제 아내가 된 사람은 비연예인이자 평범한 일반인이므로 지나친 관심과 무분별한 추측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.